농부가 소와 닭을 키우고 있다. 소와 닭을 합하면 19마리고 다리 수를 합하면 62개이다. 소와 닭은 각각 몇 마리일까? 소와 닭의 수는 방정식으로 풀 수 있지요. 방정식에는 미지수가 필요하지요. 미지수는 바로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수를 표현한 것. 방정식이란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거나 거짓되는 등식.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, 그걸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. 그런 방정식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어떻게 구하나. 방정식도 등호가 들어간 등식, 등식의 성질 이용해 풀지. Yeah, 등식의 성질 있지. 지금부터 알려주지. 등식의 좌변, 우변, 등식의 양변이지. 그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하지.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더라도 등식은 성립하지. 또 등식 양변에다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지. 마찬가지 등식 양변 0이 아닌 밑줄 쫙,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지. 참이 되지. 등식의 성질 알지.